나 홍방장이야. 이 새끼 어딜 도망가나? 중요한 건 사슴. 사슴이야, 사슴. 사슴이 고기지. 좋아. 몇 분이지? 50분. 도끼 너무 오랜다. 칼은 50분. 여기 너무 위험해. 가죽 10분. 가죽만 가져가. 어, 탐욕 안 돼. 탐욕 안 돼. 네, 탐욕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탐욕했다가 여기가 리젠 지역이라서 30분이지. 내장이 너무 길다. 가죽만. 아, 고기가 쩌긴 쩌는데 방법이 하나 있지. 여기 만약에 저거 빨리 얼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뭐 내장만 했다고 내가? 가죽을 했어. 봐봐. 어, 젠장. 고기는 얘 고기가 열량이 더 많고 더 좋지. 지금 시간은 영하 5도, 영하 5도. 영하 5도라. 라이터 기름으로 한 방에 가고. 좋아. 이러면 얘 여기로 못 온다. 1시간 28분 만에 8.4km를 뽑을 수 있나? 되겠다. 1시간 7분. 자, 이러면 늑대가 여기 못 오기 때문에 하는 동안 못 오지? 내장 두 개 털고. 늑대 고기는 열량 별로 안 되니까. 자, 꺼졌으니까 빨리 여기서 빨리. 자, 뒤로 빠져. 얘 빠져야 돼. 빨리 빠져야 돼. 얘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돼. 마이너스 3도. 배고픔 좀 있지? 이거 먹어. 자, 뭘 먹고. 지금 36.06km. 35.77km. 1몰까지 10시간이니까 이 탐욕으로 3.1km를 먹고 바로 빠진다. 25분이니까. 아니야, 내가 지금 온도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 영하 1도의 배고픔. 가자. 집에 고기를 넣으러 가자. 아, 또 오늘 수확이 좋아요. 아, 수확이 뭐 그냥. 자, 12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거 뭐 터지는구만. 터져 아주. 탐욕 하나로 살아온 탐욕 홍선생. 야, 고기만 얼마냐. 이제 나 한 17일. 내가 지금까지 어려움으로 17일까지밖에 못 살아봤고 꼭 17일에 죽더라고. 이상하게. 탐욕도 이제 전략이 필요해. 온도를 보고 그 다음에 불을 피워서. 불을 피우면 이제 그 늑대나 곰이 못 옵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동안 늑대와 곰한테 물릴 수가 있거든. 뭐 자다가도 막 곰 지나가는 지역에 지나가다 곰이나 보면 작살 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뛴다. 피로도고. 피로도. 피로도. 자, 뛰어. 온도 얼마지? 영상 2도? 야, 그러면 저기로 갈 필요가 없겠는데? 거의 인벤을 싸그리 다 비우고. 거기로 가보자. 다 왔다. 늑대 외투 만들려고 나가 하고 있는 거잖아. 늑대 지금 가족이 몇 개인 줄 알아? 고소바. 놀래키지 마라. 이 장작 보십시오. 이 가죽 보십시오.
화려하지 않습니까? 자, 거기다 구하기 힘든 사슴 가죽 구했으니까 사슴 가죽 부츠를 만들 수 있을 거고. 자, 여기 내장 특구라. 자, 됐고. 여기는 말린 가죽이고, 여기는 늑대 가죽. 건조 잘하고 있지. 여기는 기름 특구. 여기는 이제 전나무, 향나무, 오래된 목재.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물특구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고기 특구인데요. 예, 여기 이제 고기 제가 보관하려고. 자, 그리고 이거는 내구도가 진짜 안 주는구나. 진짜 안 주네. 이러면 정말 좋지. 자, 알뜰살뜰하게 49%짜리만 먼저 구워서 밥 먹자. 자, 밥 먹자. 밥 먹을래 나. 밥 먹자, 밥 먹자. 자, 밥 먹고 이제 내일은 출발해야지. 전망대로. 나 맨날 고기 먹는 남자야. 아이 젠장. 자, 여러분 12시입니다 예, 추천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보고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거 이번에는 느낌 좋지.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 12시 지났으니까 우리 추천할까? 그래, 초반에 이렇게 수그리고 있어야 돼. 처음에 총알하고 막 많이 구하니까 이런 운이 따라주지 않니? 전망대 가는 길에 벙커도 한번 찾아보자. 괜찮네. 이거 몇 개 더 넣어야겠어. 자, 늑대 고기를 일몰까지 9시간이니까 내일 아침에 떠나는 게 낫겠다. 나무 좀 캐고 오고 물도 좀 끓일까? 물도 끓이고. 자, 물을 가져와야 돼. 그러면 이제 물이 어디 있는지 이제 다 기억을 해. 이제 뭐가 어디 있는지 다 기억을 해. 내가 왜 이러지? 난 집에 뭐가 있는지도 기억 못하는데? 자, 물을 5리터 끓이자.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 또 모아놓을 거야. 자, 6점이 그러니까 한 4리터 넣어. 그럼 8.33리터잖아? 그리고 밥 먹자. 자, 밥 먹자. 자, 물 먹자. 자, 나가서 나무 해오자. 2시간 19분이나 되네? 고기 몇 개 구워놓을게. 네, 고기 몇 개 구워놓겠습니다. 구워놓고 와야지. 이것도 넣고. 고기 굽는 시간도 오래 걸린단 말이야. 아우, 오늘 장사 또 이거 제대로 되겠구만. 일몰까지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으로 나무만 좀 해오면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우면 왜 좋으냐면, 아까 그 고기 내구도 54%인가 그랬잖아. 고기를 지금 이게 54%잖아? 그럼 지금 100%야. 왜냐면 고기를 구움으로 해서
내구도가 50% 올라가고 고기를 구워놓으면 내구도가 서서히 떨어지지. 바로 그러한 이유로 내구도가 떨어졌을 때 봐봐라 100%잖아. 고기를 미리미리 구워놓으면 예. 자 이제 나무하러 갈까? 아 여기가 참 여기 천 특구인데 어디 보자. 오늘은 아직도 총알이 40발이나 있단 말인가. 오늘은 눈먼 늑대가 없구나. 지쳐버림. 아 지쳤다니. 지쳤다. 나무를 하려고 했더니 지쳤어. 지금 이 상황에서 늑대하고 싸우면 무조건 죽는다 봐야 돼. 77% 5% 자 올라와서 지금 일출 일몰까지 4시간이니까 그냥 한 방에 자야겠다. 건강상태 61%가 하룻밤에 해결되려면 좀 오래 자야 돼. 물 먹고 배고픔 먹고 내일은 전망대로 가는 걸로. 오늘 전망대 못 가지. 이제 곧 밤이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10시간 자는 거야. 한 방 10시간 자면 건강상태 100% 회복하고. 건강상태 100% 항상 중요해.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100% 아닐 때 왜 금방 일어나지? 무사히 하룻밤을 넘겼어요. 갈증 때문에. 양치가 어딨어? 양치가 지금 일출까지 3시간 4시간 4시간 잔다. 자 출발이다. 출정하라. 출정하라. 물 조금만 들고 가겠습니다. 자 물 특구 1리터만 들고 가. 가자. 12시 넘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한다. 아침이군. 11일째 22시간 18분. 우린 이제 전망대로 갈 것이다. 게도르야 31,800 두번째 고맙다. 바라옵산. 그렇지 여기 벙커가 잘 나온 지역이다. 그래서 내가 한번 올라가 보려고. 이왕 가는 길이니까 여기 벙커가 있을지 모르니 한번 올라가 보는 것도 좋겠지. 아마 이쪽 산부터 여기 근처일 거야. 근데 벙커 나오는 위치는 완전 랜덤이라 정확한 좌표를 알고 찾아가지 않으면 헷갈려서 뭐 모르겠더라고. 없어 없어. 꽝이야 꽝.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냐? 나 정확한 여기 산 위치를 모르겠다. 못 말리는 두잉아 고맙다. 벙커라고 중간에 하나씩 나오는 이렇게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벙커 안에 아이템이 굉장히 많대. 더 올라가셔야 된다고? 더 올라가실게. 내 남친 꽃도라 고맙다. 악산이야 고맙다. 여기라고? 나 저긴 줄 알았는데? 벙커. 여기 지금 아직 새벽이라. 지도 보고 찾기는 너무 힘들어, 벙커가. 아홉 군데라고 알고 있거든, 나는. 그 랜덤하게.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야, 이 산 올라가는. 이 산에 없는 것 같아, 벙커가.
온도 영하 7도 애매한데. 예, 애매합니다, 이건. 이건 차라리 그냥 제끼는 게 나아. 애매해, 애매해. 온도가 중요해. 지금 추위가 올라가고 있잖아? 추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걸 캐버리면 오히려 망할 필이다. 염좌에 바로 물리면 망한다. 뭐지, 나 왜 일로 왔지? 일로 가야 되는데. 피로도. 웬만하면 이렇게 안 뛰는 게 좋아. 피로도 때문에. 지금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뛰고 있지. 날아가는 까마귀, 네가 한번 쏴봐. 저거 쏴서 못 맞출걸? 까마귀는 원래 죽는 건가? 1문부터 13시간이니까 지금 한 8시, 오전 8시? 8시, 9시 정도 됐을 거야. 온도 영하 7도 안 되겠다. 어차피 저기 앞에 있으면 늑대 두 마리와 조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앞에 항상 노루 시체가 하나씩 있었으니까 노루 가죽도 얻을 수 있고. 운 나쁘면 제가 여기서 죽었습니다. 예, 내가 여기서 애들이 그 고치고 가랬는데 급체한 거 그거와 고지 피우고 내가 막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 저기 뛰어오는 저 새끼, 저 두 마리한테 쳐 죽었다니까. 좋아, 양아치 둘이야. 한 마리씩 처리하자. 그렇지, 좋아. 쟤도 탐욕에 쩔었어. 탐욕 쩔었지? 자, 이렇게 탐욕에 쩔었을 때 영하 13도. 가죽만 가져가야 됩니다. 탐욕이 쩔면 안 돼. 지금 건강 상태가. 자, 봐봐. 벌써 추위가 이만큼 올라왔어. 네, 가죽만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내장은 많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그럼 갖다 주고. 지금 맞바람이야. 탐욕 때문에 죽은 게 도대체 몇 번째인가. 탈선 열차. 늑대 한 마리 더. 추위. 활을 만들려면 단풍나무 있어야 되는데. 와, 애매하다. 제가 빨리 오던가, 아니 내가 이걸 빨리 하던가. 됐어, 가자. 딱 좋아. 덤벼. 좋았어, 딱 좋아. 자, 여기서도 가죽만 10분. 이러면 가죽 두 개를 동시에, 세 개를 얻은 거지? 자, 여기서 바로 빠집니다. 자, 바로 저쪽 빠져. 뒤에 구급약이 문제가 아니야. 몸이 얼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쪽 컨테이너 쪽으로 가야 돼. 실내 안에 안 들어가면 난 죽어. 추위가 너무 심해서. 맞바람이다 보니까 속도가 또 안 나지. 좀 피로도가 있어도 뛰자. 어이구, 저게 누구신가. 하지만 이게 여기서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잠깐!
저건 잡지 말아서 말아야 돼.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늑대 한 마리 저 앞에 있는 한 마리한테 걸리기만 해도 저 죽습니다. 탐욕을 버려야 된다, 탐욕을. 탐욕 때문에 오래 못 살잖아. 맞바람 이제 대박이다, 이거. 맞바람 때문에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맞바람. 빨리 가야 되는데, 마음만 급하다. 이렇게 가자. 비스듬해서 이 산을 넘어가는 거야. 자, 비비기. 자, 이쪽 산을 넘어갈 수 있어. 이러면 조금 더 지름길로 갈수 있지? 야! 아! 방풍 랜턴.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방풍 랜턴을 키면 여기서 열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영하 2도, 봐봐, 떨어지잖아. 영상으로 체감온도 올라가. 이러면, 지금 체감온도 영하 2도. 내려가거든. 십몇 도에서 그냥 쭉 내려가. 이게 약간, 아이고, 뜨겁게 해줘서. 자, 그리고 바람을 이렇게 피하고 있으면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바람 이쪽에서 있는데 바람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과학적인 게임이라니까. 바람이 오는 방향에서 됐어. 이러면 영하 6도 떨어졌고, 저기 앞에 가면 컨테이너 있다.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기서 하룻밤 묵기는 좀 그렇고, 한 4시간 정도 자고 여기서 전망대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많이 안 멀거든. 여기서 파밍하고 피로도 좀 낮추는데 추위도 낮추고. 3시간만 자도 되겠다, 3시간만. 목재 없어도 돼. 저기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낮아서. 그러니까 이게 바람도 막아주지만 뭐 외부 온도하고 또 내부가 다르잖아. 자,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뭐지? 이거나 있어야겠다. 전망대에서 하루 자야 될지도 몰라. 에너지 봐.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장총탄을 전망대에서 구한다면 대박. 한두발 정도만 구해도 정말 대박이거든. 근데 만약 다섯 발이 나왔다 이러면 뭐 로또 사야지. 진짜 로또 사야 된다 이거. 아, 야, 야, 미쳤어. 이거 왜 부셔? 피곤해 죽겠는데. 방풍 랜턴. 등유 93%! 뭐해? 빨리 등유 채우지 않고. 등유가 이렇게 많잖아. 야, 분해해, 그러면. 그냥 분해해. 등유 다내 거야. 됐어. 이제 등유 꽉 찼지? 프리미엄? 아. 설레이는 이 가슴. 깜짝 놀랬다. 통조림 하나에. 이거 열량 얼마지? 29% 버려. 책이고. 여기가 마지막 집이지? 53%. 설마 전투식이야? 아, 내구도는 좀 낮네. 아, 내구도만 좀 좋았으면 이거. 아, 내구도가 그래도 전투식량이 나왔다는 건 크지. 위기의 순간 저 전투식량이 날 살려줄 거야.